장치길 씨는 통영에서 태어나 평생 이곳만의 풍경을 그려왔습니다. 시인에겐 시가 되고 음악가에겐 노래가 그리고 화가의 손에선 그림이 됩니다. 제일 특징적인 게 어머니 품속 같은 느낌들, 그리고 섬이 둥둥 떠다니는 느낌들, 그 다음에 엿빛이나 다른 서해바다보다는 이 밑에 그 강함이 훨씬 강해요. 강하고 그 밑에 그 반사에 의해서 섬이 둥둥둥 떠, 작은 섬들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이야기들이 훨씬 많이 들어있죠. 섬 하나하나에 둥둥 떠다니는 이야기들 속에서 바다의 어울림들, 큰 것 같으면서도 작고 작은 것 같으면서 큰 느낌들, 그런 느낌들이 참 좋아요. 그리고 날씨와 시간, 계절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빛깔들을 그만의 화법으로 담아냅니다. 시시각각 변하는 바다의 모습을 담기 위해 작업실도 미륵산 자락에 만들었습니다. 그의 화폭엔 통영바다의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. 뭐 생활 속의 바다라고 봐야죠. 그 다음에 뭐, 특히 이제 뭐, 노을이 질 때든지 아침에 해가 뜰 때 그 바다의 반짝거림들. 그게 뭐, 금빛이 되고, 은빛이 되고.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해운다큰 의미도 있지만 그 속에서 동화적인가 또 우리 생활 속에 진지하게 좀 묻어 녹아 있는 그런 바다를 표현하고 싶어요. 이야기가 있는 바다. 그의 화폭 위에서 미륵도는 무궁무진한 새로운 이야기가 만들어집니다. 미륵도의 최남단 다라공원. 일몰의 명소로 손꼽히는 곳입니다. 관광객들에게도 이 천혜의 모습은 영원히 간직될 겁니다. 통영의 바다는 어부들에게는 희망을 내어주고 예술가들에게는 영감을 주었습니다. 미륵도의 풍경은 어떤 시와 음악보다, 어떤 그림보다 아름답습니다. 여러 가지 사도